체리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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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체리야 노래해줘. 네. 노래해줄 수 있어? 네. 어떤 노래? 김건모 씨의 아름다운 이별. 그 노래를 어떻게 알아, 체리? 무슨 사연이 있어요, 이 노래? 저랑 가장 친한 친구가 이제 같이 학교 다닐 때는 소중한 걸 몰랐었는데 걔는 지금 그 가정 형편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그 친구를 시간 내서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서 이 노래를 부르고 나서 그 영상을 이 친구한테 보여주고 싶어서. 미치고 모르겠다. 이름 뭐야? 그 친구 이름 얘기해 주세요. 김수진. 김수진 친구예요? 네. 가장 친한 친구야? 언제 처음 봤어요? 중학교 1학년. 근데 지금 한 6년 동안 계속 친구인 거예요? 네. 그 친구랑 같이. 근데 지금도 그러면 알바하고 있어요? 아르바이트 이 시간에도? 네. 그래서 같이 못했구나. 네. 그렇구나. 그래요. 그러면 우리 체리 친구 처음부터 끝까지 그 수진이 생각하면서 노래 한번 해봐요. 네. 오케이? 네. 땅땅땅땅땅땅땅 피아노의 준서 학생입니다. 친구들에서 그 친구가 너무 소중해서. 그러니까 나 같은 새끼니까 뭐 불러달라는 그러면 안 불러주고 그 친구한테만 불러주는 거야? 그래요? 어떤 사연이 또 있나? 너무 어렸을 때부터 같이 놀았었어요? 막 눈가에 지금 막 눈물이 막 이렇게 됐어. 어떡해. 어떻게? 어머머, 눈물 낸다. 어떻게? 휴지 같은 거 있나? 내가 있나? 미친 체리. 내가 맨날 미친 체리라 그랬거든. 왜 그러냐면 한 마디도 나랑 안 해서. 안경 벗고. 계속 눈물 나올 것 같아? 아니야? 그래, 그 친구한테 그러면 여기 딱 카메라 어디 봐야 돼? 여기 가운데 있는 카메라 딱 보고, 수진이한테 하고 싶은 말 딱 해주고 딱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. 응? 수진아, 내가
내가 너 상황 이해해주지 못했을 때가 많은 것 같고 그래도 우린 친구니까 내가 너 힘들 때 오히려 더 옆에 있어주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. 너가 알바할 때도 뭐 할 때도 나한테 솔직히 털어놨으면 좋겠고 이제는 할머니도 이제 많이 건강해지셔서 너랑 너희 가족이랑 같이 좋은 추억 나도 쌓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. 앞으로도 더 가장 친한 친구였으면 좋겠고 영원히 우정 변치 말자. 사랑해. 수진이가 보면 뭐라 그럴 것 같아? 미친 체리 그럴 것 같아. 그래요. 그 우정 변치 않고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. 한 번만 더 박수 쳐주세요. 오케이.